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트 16강 어법 문제 내신 대비 영상입니다. 자, 페이지는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머스코비치 출발합니다. 머스코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대 처음으로 샵을 차렸답니다. 가게를 차렸다기보다는 영업소라든지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첫 번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바로 펩시라는 큰 회사였어요. 아시죠? 코카콜라하고 펩시. 둘 중에 어떤 게좀더 인기가 좋죠? 네, 코카콜라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아요. 네, 펩시도 나름의 팬층을 향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Artificial Sweetener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스위트너입니다. 글자를 쭉 이렇게 크게 보면요. 스위트은 어가 돼서, 칠판 이쪽 보면 스윗이라는 자체가 달콤하다라는 형용사잖아요. 여기다 en을 붙이면 달콤하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근데 여기다 er을 붙이면 사람이나 사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달콤하게 하는 것, 그래서 감미료가 됩니다. 설탕을 쓰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설탕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감미료를 이용해서 설탕을 쓰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자연 감미료를 쓴게 아니라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르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막 이용 가능하게 됐고, 펩시는 단순하게 원한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문장은 이렇게 잘라집니다. 머스코비츠가 목적어가 되면서 이 사람에게 perfect amount of sweetener for carbon diet Pepsi. 다이어트 펩시 한 캔에 들어갈 만한 딱 완벽한 양의 감미료량을 좀 체크해 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외주를 준 것이죠. 즉 아웃소싱을 한 건데, 그 사람한테 자기 회사에서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완벽한 내용이 될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 내에서 어떤 사람의 뭐 파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진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별로 인기가 안 좋아서 왕따처럼 같은 사람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뭐 스위치란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칠판 이쪽에 보면 원트 동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트란 동사가 그냥 단순하게 목적어를 원한다면 여기서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사원형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도록 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오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가 동사고 목적어, 이 자리가 목적격 보어, 그래서 동사원형인 만큼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죠. 이 원하다라는 동사에 만약에 허용하다, allow, 혹은 뭐 이끌다, lead, 뭐 require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원하다 대신 다른 동사의 뜻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제 지문 계속 들어볼게요. 펩시는 실제 그때 당시는 알고 있었어요. Knew that anything below 8% was not sweet enough, anything over 20% was too sweet. 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죠. 밑줄을 쳐져 있는 문장은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시험에 내긴 좀 힘듭니다. 단순하게 해석해 보면 8%보다 좀 적잖아요? 그거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고, 12%는 너무 달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8에서 12 사이인데 그 사이에 정답을 알고 싶었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스코비치는 Make the experience sample, 다이어 펩시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샘플을 만들게 됩니다. 무엇으로? 모든 생각 가능한 Every conceivable degree sweetness. 그래서 8%, 8.25, 8.5, 기타 등등. 그래서 10위까지 이어지는 식으로 0.25%의 차이를 두고 쭉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He then gave them 200 people. 그것들에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주게 됩니다. 그 의역해서 이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experimental samples, 요 둘을 연결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적 샘플들을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한번 맛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looked for the concentration people like the most. 가장 많이 좋아하는 그런 농도를 한번 살펴봤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법적으로 좀만 들어가면, 여기 우리가 민트색으로 쭉 칠해놓은 관계대명사 문장의 이 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크했을 때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아, 뒷문장이 불안하겠다, 불안전하겠다.
그 like라는 동사에 목적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뒤에 most라는 녀석이 있단 말이죠. 쟤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장 좋아한다 라고 하는 식의 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목적어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목적어가 아닌 이유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the concentration, 이 녀석을 선행사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어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럼 해석이 되죠? People like the concentration the most. 그러면 그 집중력을 혹은 그 농도를 가장 좋아했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러니까 그 농도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농도,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럼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시, 아, 목적격으로 관계대명사고 뒤에 있는 the most는 보라색으로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의 일부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 당연히 위치로 대체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시 명사절이 아닌 가장 많이 좋아한다라고 해도 관계대명사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잘못됐어요. 데이터가 엉망투성이었습니다. There were a mass. There wasn't a pattern. 패턴 따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왜 그런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had been asking wrong question. 즉 펩시와 모스코비치라고 하는 둘은 사실 잘못된 질문을 처음부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왜냐? There was no such a thing as a diet Pepsi. 다이어트 펩시의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빨간색 문장은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법이고 또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no such thing as는 뭐뭐와 같은 것은 없다 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영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되죠.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there's no such thing like 혹은 as free lunch 이란 표현입니다. 그럼 뭐냐면 공짜 점심 따윈 없다. 누군가가 점심을 공짜로 사주면 그거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 점심 따윈 없다라고 할 때 There's no such thing as free lunch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 따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 노란색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어순을 잘 체크해 두셔야 되겠다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They should have looked for the perfect diet Pepsi's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펩시가 S가 붙어 있죠. 여러 개의 펩시를 찾았어야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looked라고 쓰면 안 되고요. 여기 have looked로 바꿔줘야 되겠죠. They should have looked for 여기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들을 찾았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찾았기 때문에 문제다가 되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다이어트 펩시의 종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뭐 제로 콜라라든가 다이어트 펩시라든가 등등등 이름을 바꿔서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용은 빨리 해봤고요.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와 문장 삽입으로 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를 찾아보면요, 처음부터 모스코비치가 나와 있고 펩시가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외주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so가 나옵니다. 이 부분 보이죠? 그래서 모스코비치는 실험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오는데 그것들이 바로 연결되죠. 이미 노란색으로 체크해놨고 분홍색으로 연결해놨던 것을 보면 순서와 문장 삽입감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 보면 하지만 데이터가 망가졌다라고 나와 있죠. 데이터가 잘못됐고 왜 그런지를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의 순서 문장 삽입은 명확해 보입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낼 거라면 논리성을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글을 쓸 것 같아요. 혹은 누가 누구인지 지칭 사항도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들이 누군지, 그가 누군지, 그것들이 무엇인지, 사람만 그들이 되진 않죠. 여러 가지 복수의 명사들 다른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신경 쓰셔야 되겠고 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일치불일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니까요. 이런 쪽을 잘 집중해서 공부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6강의 어법 문제의 수능 analysis 펩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